퇴치로 채색은 끝났으니까 물 뿌리고 만성단결 들어가야지. 티슈가 있어요 혹시? 네. 화성기를 누르는 것보다 티슈로다 물 찍어내기가 훨씬 더 막. 네. 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고. 뿌려주고 그거 볼 것 없네. 네. 가자 우리 한번 뭐 삼국대에 기차가 가고. 네. 아. 그래. 그리고 이 딴 건 좀 가보면 좀 언제가 기회가 되겠죠. 네. 선생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집에 계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있죠. 여기 나올 때만 집 비우는 거야, 지금. 예. 할 일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또 채색을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거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깊어 보이라고. 소나무 조금 더 두텁고 깊어 보이라고 한 번쯤 더 은은하게 채색을 더 해주는 거예요 지금. 깊어 보이라고. 선생님 저도 방학 동안에 예. 좀 그릴 것 좀 채번 좀 해주세요. 방학 동안에 카카오톡이나 뭐 이걸로 해서 채번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할까 사용하지 못해요. 그거 보고 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숙제를 과제를 낼까 지금 그런 생각 네. 중이었는데. 이건 젊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저거 할 줄 모르니까 그린 거는. 네. 그 강미순 씨는 내 그 카카오톡에 자기 예. 작품이 가끔씩 새로운 게 등장하더라. 아 그래요? 어. 예, 예. 아, 손재주 있어요. 우리 평생 그림장 가보자. 이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이 있잖아요. 조금 예. 나아진다는 거. 네. 예. 경로당에는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있어요? 예. 일체 없어 희망이라는 게. 네. 이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 소나무 그랬는데 다음에는 네. 뭐 무엇나 모르겠네. 그럼. 그거지 뭐. 네. 희망. 더 좋은 희망도 있는데. 당장에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희망이 있어야 돼. 아무튼. 네.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은 그럼요. 사람. 더 좋은 희망도 있는데 예? 선생님. 예? 어떤? 이것만 그리는 희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대충 성경은 알죠. 이해는 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감도 하고 아, 이해를 예. 또 한때는 또 카드를 신자였고 어. 뭐 그러니까 예, 그, 전혀 거부감 가질 거 없죠. 그런데 글쎄 너무 깊이 빠져갖고 일종의 폐단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예. 요새 좀 얼마나 곤란해 요새. 그래서 제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미련 없이 그냥 그래. 관둔 이유로 그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예, 그래서 아 성경 끼고 산다고 해서 특별히 사람이 다르진 않구나. 그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성경 안 끼고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예. 핸드폰 아직도 안 돼요? 기자님? 떨어뜨려가지고 고쳤는데 또 떨어져서 또 안 들려 잘. 응, 카톡이 안 가는가? 수묵화 이것저것 하다가 할 게 없으면 산수가 또 하세요. 네. 이것도 신선놀음이에요, 신선놀음. 산수, 이거 하고 싶은데, 산수. 이걸 산수야라고 그러네. 산수화. 나 저기 원통에서 몇 개월 다닐 때 산수화만 그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 저기, 국화 그린 게, 예. 그거 산수화 아니죠, 그거는. 꽃이지. 네. 그치, 화조하죠. 아, 그때도 이게 우리가 3개월인데, 화도 해놓은, 썬. 예. 아, 산수화 하고 싶다. 산수화 좋죠.
이것저것 다 하세요. 예, 이것저것 다 해요. 하늘에 물이 있어야지 네. 색깔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 물이 막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늘에 물을 남겨두는 거예요. 어떤 게 하늘에 물이에요? 물 뿌린 게 안 말랐잖아요. 하지만 이 채색해주는 부분은 물기를 다 찍어냈잖아요. 아~ 예.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한약을 다리듯이 이 전통산수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약을 다리듯한 기분으로 다 신중하게 진득하게 다려야 돼요. 약 다리듯이. 오견 씨는 안 돼요? 글쎄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지난번에 내려오지 않았나 서울에서? 바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자 우려질 부분만 물질을 찍어라. 그 다음에 여긴 허 옆에 남겨주고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거 됐어? 뭐야? 빼 나타났거든요. 나중에 표구를 하면 이런 거 다 드러나요. 이렇게 아, 네. 네. 배접해서 드러나요. 말르면 좀 흐려지는데 다시 표구 사이에 갖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상태로 좀 드러나요. 차라리 조금 생각보다 조금 엷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다 표고 맡기는 게 낫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말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